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홈쇼핑에서 구입한 육미봉가 가마솥 시리즈인데요. 저번에 꼬리곰탕하고 꼬리수육은 먹어봤는데 이번엔 우족수육입니다. 우족수육, 다리 쪽이겠죠. 진한 육수 2-3인분, 진한 국물이 1푼 600g이고요. 냉동 보관하셔서 해동하셔서 드시면 되는데,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해동하는 경우 좀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, 자, 식성이 마른 고춧가루, 파 등과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사골 소뼈, 꼬리 반골, 우족이 41%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지 뭔지 모르겠네. 자, 좀 밑에서 적어놓고요. 약간 좀 해동했는데, 자,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. 하얀색 뽀얀 국물에다가 좀 도가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자, 하여튼 뭐 소, 우족이니까 뭐 소 다리 뭐 그런 쪽인 살인가 봅니다. 자, 이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, 자, 하여튼 끓여서 먹어볼게요. 맛있겠다. 자, 좀 약불로 해가지고 천천히 끓였습니다. 끓였더니 저번에는 한번 저기 뭐야 좀 급하게 해동시키고 했더니 비린내가 나는 좀 그런 거 곰탕들도 있더라고요. 국물은 좀 뽀얗게 돼 있어가지고, 아, 좋다. 아, 간은 따로 해야 됩니다. 간은 따로 해야 되고요. 자, 이쪽에 보시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또 천분에 고기들도 보시면 참 소고기, 돼지고기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특수부위 같은 거 판매되는 거 가서 드셔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 건데, 자, 통째로 들고 와, 뜨거워. 자, 한번 뜯어 먹어볼까요? 도가니 느낌이네. 도가니 느낌인데 요건 좀 그 뭐라 그럴까, 우족인데 좀 소고기, 저기 그 돼지 껍데기 먹는 듯한 느낌? 아, 뜨거워. 젓가락 하나 갖고 와서. 독특한 부위네요. 진짜 돼지 껍데기 먹는 듯한 느낌인 것 같고, 아마 이제 이런 부위들이 아마 도가니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이런 거 좀 고급 부위 같은 거 좀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. 저기 종로 가면 어딨더라? 저기 국일관, 국일관 그 건물 앞쪽에 보시게 되면 뭐 희한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뭐 24시간 하는데 거기 가면 독특한 것도 판매되는데요. 자, 이런 것들도 판매되고. 뭐 도가니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즘 그 도가니나 스지 같은 거 직접 삶아 먹어보니까 아, 뭐 배워 아니더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사 먹는 것보다는 정육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걸 하다가 이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가끔 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국물도 뽀얘서. 아, 이거 다 떡 넣고 끓여 먹으면 그냥 더 좋겠다. 자, 홈쇼핑에 판매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팩인데, 그 뭐 곰탕 뭐 그냥 뭐 이거저거 들었는데 요거는 한두 개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, 자, 이번에 또 새로 어머니가 주문하셔서 먹어보고 있는데 나름 맛있네요. 물론 좀 압력솥에다가 넣고 푹 구우게 되면 이것도 흐물흐물해가지고, 물론 뭐 이렇게 좀 저기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흐물흐물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런 거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뭐 이렇게 저번에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저렴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뼈 발라먹는 게 참 귀찮기도 하지만 또 나름 또 재밌기도 하죠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